청량리역에 와 있습니다.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영주시에서 관광 홍보한다고 예전에 하트 시그널에서 한창 유행했던 홍보 문구를 4개와 영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 봤는데 영주 한번 가봐야겠는데 밤 한 12시까지는 다른 여행지를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4개와 영주를 보고 영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량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 열차를 탑니다. 영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육회비빔밥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육회비빔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홍보가 드세요. 마이크님 먹으면 되죠. 유튜버님이요. 음료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영주 놀러 오셨겠지? 네.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 음료도 준 거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이 영상. 아이고, 재밌게 잘 볼게요. 구독 누르셨죠? 예? 네? 구독 누르셨죠? 예. 너무 제 명함이에요. 네. 네. 음식으로도 유튜브 할까? 그것도 저랑 저는 취미가 골프랑 바이크, 음식. 뭔가 바이크로 하는 게 제일. 바이크 옆에 두 대가 지금. 규치씨.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부석사 가려고 하는데. 부석사는 너무 편하니까. 네. 일단 뚝방길을 한번 걸어보고 벗고 다 탔거든요. 네. 여기 뚝방길 전부 벗고 걸으시다가. 네. 소화 좀 시키시고. 네. 주는 또 특이하게 철도가 유명한 도시예요. 네. 근데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분산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옛날 길 같은데 이렇게 갔다 보면 건너길이 네. 너무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신다. 네. 한번 걸어오세요. 너무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벚꽃이 엄청나네, 여기. 지금 영주 온 지 1시간 되고 나서 느낀 점은 영주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2시인데 다 공원에 나와가지고 여유를 즐기는 것도 그렇고 서울에서는 막 점심시간 잠깐 즐겼다가 다시 막 빨리 회사로 돌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는 더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귀여워. 이렇게 다른 지역 오면은 그 지역에 대학교 캠퍼스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야겠어. 나 가야겠어. 네, 이제 이 버스들 중에서 어디 갈지 버스 타야 돼요. 부석사 가요? 얼마나 걸려요? 40분이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하는 게 여기 부석사 가는 버스여가지고 이거 탔어요. 이 부석사가 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할 때 자주 문제 나왔던 세계문화유산인데 그 의상 대사가 전국에 몇 군데 세운 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엄청 넓네요. 엄청 넓어. 지금 어제 얼마 오지도 않았어. 와. 와, 대단하다.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냐면 1376년.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찰의 구조 처음 봐요. 와. 와. 위에까지 있나 봐요. 출입 금지. 여기 무량수장 안에 엄청 큰 불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좌상. 근데 이거 찍으면 안 되는,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5시 20분이거든요? 30분 일찍 왔는데 버스가 와있어요. 몇 분에 출발해요? 50분이요? 네. 식당은 또 역 앞에 좀 있긴 있어요. 그거 추천해주세요. 그래, 먹을 거 만당 가서 우리는 잘 먹거든. 해장국이요? 네, 해장국. 묵밥집 있고 주할식당 가서 소고기 먹게나. 우드러운 내가 가서 내리라 그러는데 내려가지고 매기 매운탕집인데 그것도 맛있어요. 7시 20분이니까 이게 7시까지 출발이니까 7시 잡고. 네, 아, 6시. 그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나? 풍기가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삼 뭐 도넛츠 이런 게 있대요.